안녕하세요, 방탄소년단 지민입니다. 우리 마태 형이 또 정글을 간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잘 할까요? 우리 마태 형이 또 배고픈 걸 진짜 못 참거든요. 정글 갔을 때 저희가 또 휴가거든요. 그래서 거기 가서 진영이 또 휴가보다 더 값진 좋은 추억을 좋은 분들과 같이 만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방탄소년단 진영인 줄 알았죠? 제가 또 정글에 갔었으면 이게 또 요리도 이거 잘하고 또 물고기도 잘 잡고 할 수 있는데 정글에 가면 가장 굶어죽기 쉬운 1위로 뽑히지 않을까? 자, 여기 2위 있네요. 2위. 아, 2위요? 나란히 둘이 가위바위보 하시죠. 1위 고르기가 어려워서 잘할 것 같습니다. 먹어요.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? 네. 진짜 뭐 아니면 좋아요. 뭐 아니면 돌아안 돼요, 여러분. 진짜 의외로 완전 잘하던지 잘할 것 같아. 진영이 아니면 죽쓰던지 죽쓰네요. 네. 많이 찾아봤어요? 막 생존 이런 거? 팬분께서 그 정글에 관련된 책을 이따만큼 선물해 주셨어요. 이거 봤어요? 정글 어디 가요? 형 술라웨시 섬. 인도네시아. 인도네시아? 네시? 형 혹시 거기에 혹시 형 수영 하나요? 야, 형 수영 그 영상에도 찍혔는데 7m 이렇게 딱 찍고 왔다고 그 연습. 이야. 우리 진영이 저희 팀이 이렇습니다, 여러분. 먹을 거에 되게 예민해서 사실 걱정이 많은데 네. 또 낯선 환경에 가면 또 알아서 또 잘하지 않을까. 잘할 그렇죠. 그럼. 잘 저희 아니, 근데 왜냐하면 진영이 잘했지. 되게 형들한테도 되게 상황을 잘하고 있는데 네, 이게 맞아요. 그 생존이 걸린 거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네.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잘할 거예요. 와, 여기 뭐 이거 뭐 보이는데? 어? 어? 준비했지. 이 바다가재가 나한테 바다가재. 가재가 인공지능이네. 제발 거기에 바다가재가 없었으면 좋겠네요. 야, 진영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합시다. 예스. 정글에 가는 우리 마티 형 이진 화이팅. 이진 화이팅. 잘 다녀오시길. 잘 다녀오시길 화이팅.